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선박용축 발전기의 설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에 설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전에 축 발전기를 설치하는 이유로는 고유가의 선사들이 선박의 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규제로 축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규제도 회피하고 연료 절감이라는 이득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 발전기의 업체별 속에 두 번째로 현대일렉트릭에서 개발한 축 발전기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공급하는 축 발전기는 어떤 형태의 축 발전기인지 살펴보면 발전기가 선박의 메인 엔진의 앞쪽인 클랭크 샤프트에 직접 설치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형태인 메인 엔진 샤프트 라인에 부착하는 발전기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메인 엔진의 앞쪽에 설치함으로써 장점은 엔진 룸의 공간 활용에 있어 엔진 룸 전체 공간을 최적화하여 화물창의 공간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축 발전기의 수리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성은 영상에서 표기된 것과 같이 일반 축 발전기의 설치 위치인 메인 엔진 뒤쪽, 현대일렉트릭 발전기의 설치 위치인 메인 엔진 앞쪽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발전기의 시스템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엔진에 연결되어 설치되는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생산되는 전력의 주파수는 메인 엔진이 고정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 주파수인 60Hz로 전력 네트워크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파수 변조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파수 변조기를 거쳐서 선박 내 배전반 시스템으로 통하여 선내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의 전력이 부족할 경우는 선내에 설치된 발전기와 함께 격렬 운전을 통하여 선내에 전력을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인 엔진에 부착된 축 발전기를 통하여 전력을 뽑아내는 것을 파워 테이크 오프 피드라고 칭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제품인 축 발전기 예디는 총 1개의 발전기로 구성되며 총 생산 전력은 1.3MW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제품의 효율을 살펴보면 메인 엔진부터 선박 전력 네트워크까지 총 91%의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시스템 구성은 일반 축 발전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 효율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은 효율값을 업체에 정확히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와 랭크의 축 발전기는 메인 엔진 앞쪽에 설치하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업체의 축 발전기 특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의 축 발전기는 메인 엔진의 로스피드를 싱글 스테프 인크리서를 통하여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구조이며 발전기의 기본 속도가 메인 엔진보다는 높음으로 발전기 제작에 필요한 폴수가 감소하여 축 발전기의 크기는 축소 및 무게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는 메인 엔진의 로스피드와 동일한 회전 속도로 축 발전기가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랭크 축 발전기보다는 발전기 속도가 낮으므로 발전기 제작에 필요한 폴수가 증가하게 되어 축 발전기의 크기 및 무게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의 경우도 메인 엔진의 앞쪽에 설치되므로 랭크 축 발전기의 특성과 유사성을 가집니다. 선박의 개조 및 신조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형태의 축 발전기입니다. 축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엔진 룸 공간에서 적은 프레임을 차지하므로 공간 활용에 이득이 많은 제품입니다. 선박 내 전력의 운용에 있어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의 운용은 랭크 축 발전기와 유사하여 랭크 축 발전기 영상을 함께 시청한다면 현대일렉트릭 축 발전기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박의 속도가 40% 이하일 경우는 축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한 속도이므로 이 경우는 선박 내의 발전기 엔진의 발전기로 선내 전력을 공급하면서 엔진의 속도가 상승하면 40%부터 축 발전기에서 전력이 생산되면서 기존 발전기와 병렬 운전으로 전력을 선내에 함께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계속 상승하면 선내 발전기는 전력 생산을 줄이고 축 발전기는 전력 생산을 늘리면서 65% 속도 이상에 도달되면 선내 발전기는 오프되고
축발전기는 선내 모든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인 엔진의 효율이 발전기 엔진보다 높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축발전기 활용의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40%, 65%포인트는 발전기 디자인에 있어 메인 엔진 용량과 필요 발전량 등을 모두 고려 시 변경될 수 있는 값이므로 최종 값은 축발전기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발전기의 업체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